아이스크림을 두 개나 먹고 하나 더 먹는 캔디바 빙빙 빠르게 먹었는데 마지막으로 이까지 빵빵히 먹을 거예요. 근데 추워요. 추운 날씨에 겨울에 먹으니까 손도 얼고 또 춥다. 헉헉 몸이 추워요. 몸이 너무 추워요. 짠. 맛있다. 만족스럽군. 맛있다. 즐겁게. 즐겁게 마시면서 아이스크림. 버스 타기 전에 다 먹어버려야겠다. 추운데 버스를 다 먹어버리려고. 버스 안에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떨어뜨리면 안 돼. 맛있어. 밖에서 아이스크림 먹기 맛있다. 자, 워플만 다만 먹.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긴 하겠다 이러고 가면, 그쵸? 작게 자랑 끝났고 이제 오빠랑 사실이가 이렇게 찍을 때 오빠랑 먹을 수 있어. 편집하면 되니까. 오빠랑 이랬다. 고마워. 그치? 별론데? 저희 엄마가 가져준 거 아니야? 못 가져준 거 같아. 엄마한테 받은 건데. 오빠가 본거 뜯어봐야지, 화장실에. 아우들 가습기 줬던데, 나도 가습기 받고 싶었는데. 뜯어보니 마우스였어. 안 돼. 나는 컴퓨터도 안 한다고. 장책용 피규어로 놔둡시다, 집에. 집에 오자마자 캔디바. 맛있겠죠? 이미 좀 먹었어. 분위기 짱 좋아요. 아까 누워있을 때 몰랐는데. 멀리서 보니까 분위기 장난 아닌데요? 아득한 아득해. 아늑하고 약간 따뜻한 분위기? 좋아요. 좋아도 이뻐서 좋아요. 재미없죠? 에어사인 좋아. 막 편집 귀찮아. SW인가? 이름 어려워. 회사에 있던 토깽이도 갖고 왔습니다. 호박화. 우리 호박이 공부 조금 안 됐었는데 미리 공개해버리기. 너무 귀엽기. 바구니 옆에 두면 너무 귀엽기. 하루 종일 공만 토요일. 지금은 4시 45분. 4시 45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만 자서 먹을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슬라이스엠의 오래된 짜장밥 해서 이게 제 점심이에요.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이거라도 먹으더라고요. 울기만 했네. 그냥 그래요, 맛은. 오늘은 핑크퐁인가? 거기 나오는 캐릭터 같은데. 아님 말고, 죄송해요. 사실 잘 몰라요. 귀마개를 받았습니다. 겨울에 하고 나니까요. 사실 회사에서 장기 자랑하면서 같은 실분이 주신 건데, 전 잔인해서 저 아이의 머리를 떼서 바느질 한 다음에 인형으로 만들고 싶어요. 솔직히 귀마개 달려있는 것보단 인형으로 만드는 게 더 귀여울 것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몸통이 없는 머리만 있는 거겠죠? 귀여워. 내가 잘라서 인형으로 만들어줄게. 분해. 다 먹었는데 또 눈물 나네. 다 먹었어요. 이번 제가 귀마개에 있던 걸 떼내서 뒤에 천 안 쓰는 걸로 바느질을 붙였고요.
그 인형 하나 완성해. 다른 또 있어요. 인형이 어딨냐? 여기 또 있었는데. 여기 있다. 요 아이도 있어요. 요렇게. 이거 뒤집어보면 얘도 안 쓰는 전으로 꿰매놨어요. 짱 귀엽죠? 오늘 제가 받았어요. 밀카우? 이거 초콜릿인가? 이거랑 인형 팬티 회사에서 안 입힌 거 갖고 온 거고 귀여워. 그리고 짱구 마우스 우선 마우스인데 제가 컴퓨터 안에서 이제 피규어가 돼버렸어요. 장식품이 되어버렸어요. 짱 귀여워. 핑크퐁 같은 인형도 완성했답니다. 두 마리예요. 귀엽죠? 이 이름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반지꼬리랑 저건 다 치워놔야 돼. 이제 쓸 일이 없어. 그리고 방에서 청소하면서 가져온 것도 있는데 아이스크림 스쿱도 있어. 근데 이거는 나중에 같이 써서 먹을 때 먹을 거라 선반에다 넣어두고요. 이 작은 붓은 사료 사야 돼서 하고 좀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아직 남아있어서 물 묻힌 다음에 뭐라 해야 되지? 기억이 안 나네? 바니쉬에서 인형 그 코팅할 때 쓰면 되니까 얘는 여기 서랍에 넣어주고 아니 가구니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잊어버렸던 로즈골드 스테이플러거든요. 비싸요? 이거 로즈골드였나? 그래도 스테이플러 치고 좀 비싼데 심이 남아있나 모르겠는데 볼게요. 안타깝게 심이 안 남아있네. 회사에 심이 엄청 많으니까 가져가서 써야겠어. 똑같은 사이즈거든요. 좋으니까 여기다가 넣어두고요. 안 쓰는 꽉 찼어. 그리고 이건 휴지 같은 거 뽑았으면 좋아요. 근데 둘 데가 없잖아. 이럴 때 보류. 이거 헬로키티 방에서 꺼내온 건데 엄청 더럽죠. 제가 선물 받고 안 쓴 지 오래돼서. 그리고 이거 기마는 뼈대만 남았는데 어떻게 넣을지 모르겠어요. 애매하다. 얘는 이렇게 숙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기막에 천 들어 인형 천 두르고 있던 건 이렇게 천이 남았거든요. 이 천으로 다 인형을 또 만들면 되는데 딱 큰 사이즈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 얼굴로 꿰맨데도 귀는 어떻게 만드냐. 그쵸? 애매하죠. 이거 얼굴로 만든다 쳐도 귀는 어떻게 만들까? 그게 조금 애매한데? 모양을 잡고 자른 다음에 토끼게 만들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보단 여기다 귀를 이렇게 붙이는 게 더 귀여울 것 같아서 일단 바느질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뒀어요. 기막에서 떼운 거예요. 얘는 손코팅제로 코팅하면 돼요. 짱구 폐경지. 그리고 이 작은 바구니는 요거 넣는데 쓰려고요. 쉐이핑 엄청 많이 들어있고 방금 갖고 온 거 이거 다 치워주고 여기다 옮겨주고 이거 치우고 여기다가 과자를 넣든 뭐 음료를 넣든 해서 쓰려고 방에서 안 쓰는 거 가져왔는데 얘는 안 깨지게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안 깨질 수 있는 곳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아트박스에서 옛날 썼던 인형 강아지 귀여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루도 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안녕.